내가 때가 있구나. 그때를 뭐 기다려봐야 1, 2년이니까 그때 잘 해서 들어가서 또 조언을 잘 받고 하게 되면 빈틈이 없죠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질문은 사업 관련한 질문들인데 네네. 이 남성분들 중에 사업을 이른 나이에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뭐 30대, 20, 30대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어린 나이에는 좀 초년에는 빚을 못 바라다가 중년, 이 말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업을 성공하고 되게 대성하는 사람들도 있나요? 그렇죠. 많죠.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? 이거는 결혼하고 사업하고 똑같아요. 내가 사업을 할 때 때가 아닌데 미리 욕심이 많아서 미리 사업을 벌려요. 벌려놓으면 거의 90% 망가지게 돼 있어. 그냥 조금 때를 기다리고 조금 편안하게 있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내가 사업을 벌리는 게 맞는데 나는 욕심이 바쁘다 보니까 빨리 처리해버리는 거야. 이 돈 저 돈 다 긁어가지고 처리다 보면 100% 깨집니다. 네? 그러니까 때가 있어, 사람은. 그러면 초년에 운은 다 가시고 없어요. 한번 깨지면 사업 한번 해서 한번 실패해보면 한 10년 고생해야 돼, 복귀하려면. 그러면 30대가 넘어가. 그러면 중년밖에 안 남아. 그래서 중년에 제대로 때와 시를 잘 맞춰서 그때부터 가게 되면 붕 뜨게 되고 노후에 편안하게 가게 되죠. 아, 그럼 이게 그냥 마냥 나 될 것 같아 이렇다고 해서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거기서 실패를 보는 거예요. 급하게, 쉽게 말하면 급하게 마음 먹다가 가는 거예요. 때가 아닌데. 예. 그래서 1, 2년 더 기다리고 3, 4년 더 기다려도 내 때가 돼야지 사업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때를 잘 해야 되고 문서를 잡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는 꼭 상담을 한번 해보고 물어보고 때가 어디냐 그때 시작하면 거의 100%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사람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시기, 나이는 다 다른 거겠네요? 다 틀리죠. 띠마다 다 틀려요. 성주라 그랬잖아요. 네. 성주운이 들어올 때 그때 물어보고 잘 해보세요. 사람이 주구름이 들어왔는데, 그때 사업 벌린 사람은 100% 깨지는 거고. 그렇죠. 조운이 들어올 때 또 놀아도, 평상시 안 좋을 때는 일하고, 그렇죠. 좋을 때 가만히 집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100% 성공 못 해. 그러니까, 파도가 꺾듯이, 파도 꺾을 때 목을 들어가면 목 부러져요. 그러니까, 꺾는다는 얘기는 안 좋은 운이거든. 그때는 쉬어야지 조금. 다른 걸 해야지.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든 두 번째 하든 운을 잘 받아서 그 때가 됐을 때 해야 100% 성공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무작정 나의 능력, 나의 이런 자신감만 믿고 해서는 안 돼. 예, 안 되죠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자기 능력만 하면 뭐 신이 존재가 없죠. 그래서 내가 때가 있구나. 그 때를 뭐 기다려봐야 1, 2년이니까 그때 잘 해서 들어가서 또 조언을 잘 받고 하게 되면 빈틈이 없죠. 그럼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별개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걸 해야 되는 시기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? 네, 그것도 문서에 확장하는 거, 더 넓히는 거. 그것도 또 조그만 집에서 큰 집을 뭐 전세해서 집을 산다든가 이것도 확장입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문서운이 들어와야 우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.